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미국 시장의 흐름들과 함께 반등은 하는데 시원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동안 변동성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요인들이 그래도 하나씩 좀 더 개선되는 모습들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 흐름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이번 주 3월 첫 주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와 일정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어제 3월 1일 날 쉬는 사이에 나왔던 또 대표적인 흐름은 한국의 수출 동향이죠. 잘 나왔습니다. 2월 달 거의 뭐 역대 최대일 정도로 잘 나왔던 모습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상반기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 이어간다고 하게 되면 국내 모멘텀들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PMI 지표는 생각보다 조금 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0대 이상이긴 한데 약간 주춤한다는 관점들. 하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60대를 넘어가면서 의외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공이 그동안 중국이 계속 코로나19 이후에 좀 버텨왔다가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겠죠. 그래서 이 백신 효과와 함께 미국의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이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는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한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한국의 지표들을 봤을 때 지난 12월 달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산도 증가, 소비도 증가, 투자도 여전히 설비 투자 쪽으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생산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변화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 쪽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죠. 생산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수출 동향을 봤었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일단 한국의 지표들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3월 2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언박스 앤 디스커버리지, 영어를 한글로 풀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특히 라이프스타일 TV라든가 사운드바, 즉 TV와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 특히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TV 관련된 모멘텀들을 강화시키면서 이런 행사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를 계속 잡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다음 모델들에 대한 여러 가지 TV 시장의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3월 3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중요한 이번 주 중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중국 양회입니다. 정협이 3월 3일 날, 전인대가 3월 5일 날 개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돼야 될 대표적인 흐름들은 일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뭐 4,400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은데, 이 숫자가 지금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 나와서 이제 몇 개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면서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숫자들, 세부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인민은행에서 자꾸 긴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살짝 보인다라는 쪽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조가 크게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래서 중국도 긴축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같은 경기 부양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약간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겠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전기차 쪽에서 EV 트렌드 코리아 2021 관련된 행사가 개최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쪽에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요는 이상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어떤 저점 대비, 낙폭 과대 대비 변화가 계속 들어오겠죠. 이런 쪽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2월 서비스업 PMI 그리고 또 ADP 취업자 변동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뚜렷한 게 한번 굴곡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굴곡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2차 유행, 3차 유행 이런 쪽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보면은 계속 확장세로 이어간다는 얘기겠죠. 특히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의 흐름들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데 금리가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호주가 이어지고 있는 지표에 따라서 금리도 서서히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을 염두를 하게 되면 지금 흐름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톱니바퀴식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좀 더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3월 4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여기서도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물가 수준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같이 지켜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약한 하반기부터 조금 더 약한 11월 달 이후부터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단 직전 고점대를 넘어갔고요.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기 전에 가격대 흐름들 대표적으로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게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딱 반응하는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가 고점대를 넘어갔다는 부분들 당연히 이어져야 될 흐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똑같이 2020년도 코로나 발병 이전 수준까지 움직이면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도 서서히 가시화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장기 채권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되 일단 지금 서서히 경기 회복세에 대한 한국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3월 4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유가는 60달러대 밑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자발적 감산에 대해서 철회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감산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증산 쪽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일단 60달러대에서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부진한 좀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60달러대를 넘어가는 모습들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미국의 또 채권 금리는 같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대표 주자가 같이 움직이는 동향들도 금리와 함께 연결시켜서 계속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는 미국의 1월 공장 주문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3월 5일 금요일 날은 이 미국의 1월 무역 수지와 함께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2월 달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부분들은 아마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대표 주자 유가와 함께 또 하나 지금 어떤 고용 지표들도 같이 이제 미국의 금리와 연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거의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서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취업자 변동, 즉 저 취업을 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지표가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기 부양책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부양안들이 발표가 돼서 이를 돌리는 모습들로 확인이 돼야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체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빨라지는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는 데 한계를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흐름들도 연관돼서 이번에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뉴욕 내 극장을 이제 재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지금 속속 들여서 유럽이나 미국들도 그동안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정체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관점들도 하나씩 눈여겨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들 같이 확인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한 이슈와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여전히 발표되는 지표와 그리고 또 금리와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 흐름에 대한 변화들 계속 추적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